안녕하세요, MK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나이트 루틴과 짧은 스킨케어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별거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날은 아주 힘든 하루였어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MK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문을 열고 집에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아무렇게나 벗고, 제 방을 가기 전에 복도에 있는 불을 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되게 쓸쓸해요. 뭔가 방에 들어갈 때 좀 쓸쓸한 기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항상 노래를 틀고 있는 편이라서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스피커에 제 핸드폰을 연결시켜서 노래를 아주 크게 틀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캔들에 초도 붙입니다. 저만의 고독한 밤을 즐기고자 커튼도 치고요. 이렇게 외투도 아무렇게나 막 벗어 던지고요. 씻지도 않은 채로 그냥 침대 올라가서 유튜브나 핸드폰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엎드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면서 아주 다양한 신기한 자세로 저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밖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대로 된 산책장을 갖추기 위해 이렇게 긴 운동용 레깅스와 회색 맨투맨을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폰과 핸드폰을 챙겨서 신발을 신고 다시 나갑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런 산책로를 지금 도착을 했어요. 사실 복장만큼은 진짜 뭐 뛰어야 되는 그런 복장인데 친구랑 있을 때는 수다 떨기 바빠서 뛰지는 않더라고요. 전 운동은 보통 저녁에 하는데요. 헬스장을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날씨가 너무 좋다거나 이렇게 친구가 부를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살살 걷는 편이에요.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보통 입는 긴 추리닝과 정말 편한 큰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서 항상 화장은 좀 자기 전에 마지막에 지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맥주를 들고 와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500일의 썸머를 다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장을 지우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먼저 아이 리무버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주려고 하는데요. 뭐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본격적인 세안을 위해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위로 높게 묶고 이렇게 귀여운 토끼 헤어밴드 같은 걸로 지금 머리를 묶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혼자 놀고 있죠. 이날 너무 피곤해서 씻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갔다 왔으니 양심상 찔려서 발이라도 씻으려고 지금 다리를 저렇게 걷고 있어요. 야무지게 다리를 걷고 지금 발만 씻으러 물을 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 세안을 해주는데요. 제일 먼저 파뮤의 뷰티 클렌징 밤을 이용해서 얼굴에 있는 화장들을 다 지워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클렌징 밤인데 이거 정말 얼굴에 보습도 잘 되고 씻고 난 다음에 얼굴 땡김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애용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바보같이 렌즈 빼는 거를 깜빡해서 지금 다시 렌즈도 빼고 있어요. 그리고 클렌징 밤을 걷어내주기 위해 따뜻한 미온수로 얼굴 한번 씻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안을 위해서 센카의 퍼펙트 입으로 얼굴을 꼼꼼하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땡기긴 하지만 그래도 세정력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드디어 몇 시간 동안 얹고 있던 화장을 지워내니까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다시 음악을 들으려고 지금 제가 정말 사랑하는 폴킴의 비라는 노래를 틀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얼굴을 닦아내주기 위해 구덴닥의 3아웃 클리어 패드를 이용해서 목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노폐물을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더레미디에서 제가 구매한 아이크림인데요. 약간 젤 타입 형식의 아이크림이라 굉장히 제형이 묽고 가벼워요.
그리고 이치스킨의 LI 이펙터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보습에 좋은 에센스라서 저 같은 건성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냥 데일리로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닥터자트의 시카페어 크림을 쓸 건데요. 뭔가 어감이 시카페어? 근데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요거를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얼굴이 좀 더 매끈해지고 뭔가 진정되는 느낌? 그리고 저는 붙임머리를 해서 요즘에 수시로 머리를 빗어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이 키티의 탱글티저로 머리를 전체를 빗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밤에 잘 때 등을 하나 켜두는데요. 숙면을 취하는데 해롭지 않을 정도의 라이트를 켜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슬금슬금 침대로 기어 올라간 다음 이제 제대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큰 등은 꺼주고요. 누워서 바로 자기 조금 아쉬우니까 저는 이렇게 폰을 10분, 20분 정도 보다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람도 5분 간격으로 저렇게 한 5개, 6개를 맞춰놓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정말 저만의 잠 잘 오는 꿀팁 같은 건데요. 저의 버릇이기도 하고요. 저는 음악을 저렇게 틀어놓은 다음 소리를 조금 줄이고 베개 밑에 넣어놔요. 뭔가 스피커처럼 소리가 퍼지면서 너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베개 하나를 가랑이 사이에 껴놓고 이제 정말 잠에 들러가는 저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별거 없는 저의 나이트 루틴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굿밤 하세요. 안녕.